분열 왕국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위에 점이 나타나거든요. 북왕국 왕 이름 위에 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점이 두 개가 나타났나요? 두 개가 보이죠? 예. 모두 몇 개가 나타났는지 보세요. 지금 세 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 왕인데, 스가랴 왕 위에 점이 하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 밑으로 점이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 또 위로 떨어지고, 하나가 더 떨어지죠. 전부 일곱 개의 점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쿠데타가 일곱 번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디브니를, 없애려고 했던 그 오무리의 그거는 쿠데타로 간주하지 않고, 시무리를 없애려고 했던 그 오무리의 그 작전은 쿠데타로 간주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무리가 자결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일곱 번, 일어났고, 왕권은 여덟 번 바뀌었고, 모두 북왕국의 왕조는 모두 아홉 왕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왕국이 왕이 20명, 그 디버니를 포함해서 왕이 20명의 왕이 있으면서도 왕조가 아홉 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아홉 번 바뀌었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 한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윗하고 한 그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한 왕조로 이어가게 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처음에는 남북 경쟁 시대로 나누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화해 시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단절 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침략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남왕국 남유다 잔존 시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진멸하라.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갈 때 이미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은 십계명적 삶을 살면서 그 땅의 문화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성경적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우리 공부를 하면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고 삶을 세우는 삶을 실패했다는 거죠. 왜?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에가 무려 일곱 번에 나와요. 그죠? 그 말은, 말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섞여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할 백성이 그 세속 문화와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삶의 영역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서 구속의 역사는 그 순간에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신약 우리 이 시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목격한 우리들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그 구약 백성과 오늘 우리 신약 백성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구약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남북 왕족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가나안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방 산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왜? 많은 이방 차첩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그 문화, 그 종교, 그것들이 가나안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방 산당에 들어서는 그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우리 솔로몬 공부할 때 그러므로 솔로몬은 악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아, 이 남북 왕조가 분열되면서 남북 공이 20명씩 왕이 있거든요. 북왕국의 디브니 왕을 왕으로 친다면 20명이고 왕으로 안 치면 19명인데 남왕국은 모두 20명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브니를 왕으로 쳐서 20명을 이제 채웁니다. 그래서 북왕조 20명, 남왕조 20명의 왕, 모두 40명의 왕에 대해서 열왕기는요 꼭 그 왕에 대한 멘트를 합니다. 디브니 빼고. 디브니는 그런 멘트가 없지만은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멘트를 하는데 어떤 멘트냐 하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그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고 분류하는 그 기준은요. 첫째, 다윗 왕 같았는가. 둘째는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북왕국은 전원이 다 악한 왕이 됐는데 그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두 기준점에서 다 탈락한 거죠. 예. 다윗 같지 않았고 그러고 모두가 우상 숭배했던 거죠. 금송아지를 자기들 국교로 삼았으니까 100%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외에 이제 아합실에 들어가면 그 이방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남왕국 왕도요. 다윗 같았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못한 왕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말년이 다윗 같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말년이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요 이제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지게 됐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면서 북왕국은 점점점 우상 숭배가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접근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왕 중에 여로보암 왕 우리 오늘 살펴볼 텐데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 정치사적 역사 또는 경제사적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성을 회복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도 여전히 악한 왕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20명의 왕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은 역시 아합왕이에요. 시돈 왕 엣 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이사벨과 결혼하죠. 근데 이사벨은요, 북왕국 아합 왕과 결혼해서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이 이사벨은요, 아예 자기들 나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북왕국에다 전파해가지고 북왕국의 국교를 바꾸는, 국교가 뭐냐, 북왕국의 지금까지 국교가 금송아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바알교로 국교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소위 선교사적 그 자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요 이사벨이 사비를 들여서 훈련했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당을 하고 온 거죠. 북왕국을 이제 완전히 바알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북왕국에다가 바알 신전을 많이 짓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 바로 이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 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엘리야가 오죠. 예. 자 이 사무엘도 선지자라면 사무엘은요 태어나서부터 그 사무엘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활약해서 죽는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렇죠? 혜성처럼. 예, 그게 바로 열왕기상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왕기상 17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예,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을 바로 이때가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늘을 닫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닫아서 가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죠. 지금은 그래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선지서 읽기 정지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지서 개요를 작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선지자는 우선 성경에 나온 선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행동에 의한 선지자, 그리고 문서에 의한 선지자. 예, 행동에 의한 선지자는 자기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 선지서, 자기 책을 남기지 않고 행동으로 자기 행위로 그리고 예언 활동을 하고, 문서를 남기는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선지서를 남기죠. 그렇죠? 성경에 모두 몇 권의 선지서가 있나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17권의 선지서를 16명의 선지자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두 권을 썼거든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는 16명에 의해서 써졌고, 그 16명의 선지자는 자기들의 문서를 남긴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엘리사는 행동에 의한 선지자. 자기들 선지서 별도로 남기지 않고 그들의 선지 활동이 기록,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별도의 책을 남기지 않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 이제 아사도로 선지자가 와서 그 땅에 우상 숭배의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반전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참 용서와 관용과 포용의 자비의 하나님이 느닷없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람들끼리도요 이 관계 가운데 난 질투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질투가 있더라도 그게 좀 점잖게 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우상숭배.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셨냐면 하느냐면 우상숭배로 돌았을 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순간이 질투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 안 하고 남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도 아닌 정말 그걸 사귄다고 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그게 찬양하면 하나님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란 뭐죠?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나요? 예, 계명은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명이 온 거예요. 그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계명이 지켜져야 되고, 계명이 지켜짐으로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의 제1계명을 어겨버리면 나머지 9계명은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네, 제1계명은 안 지켰는데 제2계명이 지킨다, 그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됐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10개의 계명, 10계명의 가장 뿌리고 핵심은요, 1계명이에요. 그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그 다 무너져요. 신에서 언약 자체가 다 무너지고, 신에서 언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스탑되죠. 스탑됩니다. 또 다른 방도를 하나님 찾으실는지 몰라도, 일단은 성경의 우리 구속사의 흐름에 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고,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 구속 역사는 거기서 스탑된다는 거죠. 그 스탑은 오늘 또 우리 신약 백성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권세를 주셔서 이제 그
하늘을 닫아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가뭄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도 그거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단순히 기상 천문학적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바로 우상 숭배가 그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늘을 닫게 하셔서 가뭄을 주므로서 그들 벌하게 하고 그들의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사도 선지자 합친 850명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후자를 놓고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이제 그 열왕기 18장에 나오죠. 열왕기 18장에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놓고 우리가 예배 본질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진정한 대상과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본질을 배울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이제 기후제를 소위 이 관람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내라 하니. 예,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군가. 이게 그때 그 시절에 그 지금 기후절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갈파하는 얘기인데 정말 오늘 우리도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체가 대상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유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섬길 신을 정하라. 강 건너 너희 조상이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긴 신이든 하여튼 신을 정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알라가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무스크로 가고 시바나 비시누가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힌두교로 가라. 정해라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딘가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사탄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중간에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치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과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중간적인 위치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고 그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반드시 찾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예배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예배의 행위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바알 선지자나 아사도로 선지자처럼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어땠나요? 예, 소위 발광하는 예배를 하잖아요. 발광하는 예배. 자기 스스로 몸을 치고 뭐 그냥 예, 왜냐하면 예배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분명하고 하면 그 대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당연하거든요.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아세라나 또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자기들이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온몸을 띄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반드시 합당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멜산에서의 기우제. 그래서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의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명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릴 때 이사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소위 그 갈멜산 그 기도 대결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 그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사원을 시켜서 자꾸 그 지중해, 그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이니까 거기서 사원을 시켜서 비가 올 징조를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원이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그 하늘에 나타나는 걸 보고 알렸을 때 엘리야가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요. 이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왕에게 비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민감성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믿음의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이 이게 분별력이 없는 신앙을 하면요. 도대체 세상과 세속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 믿음의 민감성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이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민감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감정적인 거든요. 감정이 사라지면 금방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의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